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기랑 처음 기차 탄 건데 반려견 옆자리 태웠다가 벌금 40만 원 낸 승객, 반려견과 기차에 동승한 승객이 벌금 40만 원을 냈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3일 KTX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 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코레일 앱에서 KTX 좌석 두 개를 나란히 발견했는데요. 그는 아기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 타는 거라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 관련 공지가 없었다며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레일 직원이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부정승차로 벌금을 내라고 한 것, A씨가 내야 하는 벌금은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40만 원이었는데요. 그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좌석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만약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면서 성인 가격으로 결제하겠다고 했는데도 저를 도둑 취급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어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 있지도 않던 지시 사항을 일반 승객이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다만 A씨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데요. 코레일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에 대해 반려동물을 동반료와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10배를 부과한다고 명시해뒀습니다.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40만 원의 벌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뭐가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을까? 정확하게 모르면 고객센터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누구 마음대로 반려견을 유아로 본 건가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